함어동천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강화도 마니사는 주차장이 네 곳이나 있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주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차비는 무료였지만 마니산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저는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서 의도치 않게 무료로 입장했고 하산하면서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등산로 입구는 일단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매표소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계곡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능선길이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저는 우측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전 새벽 4시 반쯤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갈림길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화장실도 있고요. 첫 일출 산행이라서 살짝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지나서 한 50m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등산로 좌측으로 이정표 있는데 우측으로는 야영장 가는 길이니까 이정표 잘 보고 등산로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삼각대가 쓰러져서 뭔가 더 무서웠던 첫 일출산행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 랜턴을 안 켜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와 살짝 무서운데 일단 등산로 진입해서 바로 이렇게 바위 구간이 나타나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랜턴 하나에 의지한 등산을 그렇게 시작했고 100m 정도 올라오니 함어정이라는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500m 올라왔고요. 정상까지 2.2km 이정표 만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정표는 여기인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출산행 하신 유튜버분들 영상 많이 봤었는데 초행길이면 길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산행을 해보고 익숙한 곳에서 일출산행을 하라고들 하셨는데 지금 저는 초행길이라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고 숙지를 하고 왔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력 훈련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쩌다가 살짝 무섭습니다. 나무가 뒤덮인 숲길을 걸어가니까 진짜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찾아볼 때도 마니산 등산하는 등산로가 이렇게 좀 숲길이 웅장해서 여기가 맞나 하면서 올라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이 등산로처럼 잘 되어 있으니까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수거를 하려고 뽑아두신 건지 모르겠는데 출발했을 때와 이정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더 올라온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빨리 능선길에 올라가려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무서워서 땀이 많이 흐르고 있지만 좀 서둘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출도 보고 싶어서
조금 가는 길이 계속 조금 무섭고 으스스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턴에 보이는 곳이 전부이다 보니 등산로를 살짝씩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혹시 일출산에 계획하고 계시다면 등산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의하셔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800m밖에 못 올라왔네요. 쓰러져 있던 이정표가 거리 표시가 맞는 것 같고 경사를 계속 올라왔고 올라왔던 방향 좌측으로 정상 방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이산까지 1.9km 남았다는 이정표 다음부터 이렇게 남는 구간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바위가 지금 다 미끄러운데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안전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름이 많아서 일출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능선길까지 조금 더 서둘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구간을 오르다 보면 능선길 도착하기 직전 조망 포인트가 있는데요. 서서히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강화도의 멋있는 야경이 보이고 무서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지금 촬영한 조망 포인트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정표 있는데요. 참성단 방향으로 1.2km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아마 올라서면 능선길 시작될 것 같아요. 함어동천 주차장에서 1.8km 올라왔고요. 지금 정상까지 1km 남았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 114 계단 시작하는 구간인데 해가 뜨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개가 엄청 많이 꼈어요. 빨리 능선길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과 사진으로만 봤던 일출 산행,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을 오직 랜턴 빛에만 의존해 올라가는 과정들이 정말 무섭기도 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올라갔는데요. 다른 등산보다 더 힘들게 올라갔던 마니산, 정상에서 느낀 그 감동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등산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출 산행을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을 이렇게 헤쳐서 올라오려고 막 하기는 했지만 진짜 무서워서 정말 빨리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상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올라오다 보니까 무서운 것도 살짝 없어지고 해갖고 감동적인 마니산 일출 산행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일출 산행 즐기는 것도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대박. 네, 함어둥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코스 제가 찾아보고 왔을 때도 등산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웅장한 숲길, 그리고 앞는 구간도 정말 위험한 곳이 많아서 등산로가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 그런 구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숲길을 어느 정도 올라와서 등산길이 정말 멋있는데 지금 안개가 좀 걷히고 있어서 제가 하산하는 길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담아내지 못한 그런 멋있는 등산길도 제가 하산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가면서 등산길 살짝 촬영해서 영상 뒷부분에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마니산 일출산행 보시고 힐링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등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